하이 프리미들. 자, 오늘은 제가 1년마다 한 번 하는 컨텐츠, 바로 장수풍뎅이 번데기방을 허무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슝슝슝 지어놨거든요. 오늘 바로 야외 나가서 아파트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벌써 장수풍뎅이가 오 나와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뿌리 있죠. 따라라따따. 오 뭐야. 오 안녕. 오 와 와, 이번 연도에도 새로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가야 되는 각입니까? 자, 여기도 있네요. 안녕. 와, 이 친구는 레드기어. 나와 있는 친구들 이렇게 빼두고 이걸 밖에 나가서 한번 뒤엎어 볼게요. 이게 80리터 짜리 통이거든요. 자, 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살짝 한번 파보. 오, 여, 뭐야. 오, 벌써 나와 있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풍뎅이죠. 오.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 재밌다. 와, 또 나온다. 오, 암컷도 나왔어요. 드디어. 오, 장수풍뎅이 암컷. 그리고 여기 수컷. 와, 번데기가 아니라 다성충이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묻은 거는 응애라는 건데 찐득이에요. 와우. 이 암컷도 나왔고, 여기 초소형 수컷도 나왔습니다. 이게 암컷 같은데 잘 보면 뿔이 나 있어요 여기에. 자, 대박으로 나옵니다. 와, 나온다 나온다. 아, 아파트가 안 보이네. 원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다 부셔진 것 같아요. 성충이 돼서 기어 올라와 가지고. 내 생각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네. 나왔네. 자, 제가 한번 손으로.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아! 아, 번데기야. 아, 근데 번데기가 죽은 것 같아요. 아, 곰팡이 감염돼서 죽었네. 오, 여기 뭔가, 오, 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뭔가 살아 움직입니다. 아, 번데기네. 자, 번데기를 뽑아볼게요. 오차.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 자, 수컷 번데기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성충이 될 것 같은. 속 안에 지금 보이죠? 검은 색깔, 여기 뿔 쪽에도 투명하게 보이고, 배 쪽도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아직 성충이 못 된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오, 여기 뭐야? 오, 여기 성충이다. 오, 이번엔 성충. 야, 짜잔. 오. 와, 뿔 봐봐. 야, 가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 어디 가냐? 일로와. 아,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5월달쯤에 한 것 같고, 지금 6월달이라서. 오. 중간 점검인데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되게 많아요. 설마 날아가진 않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 엎어버릴게요 그냥. 와, 와, 오, 나왔어, 나왔어. 와, 오줌 쌌다. 여기 지금 여기 번데기 방이에요. 이게 지금 번데기 방인데. 와, 근데 수컷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야, 어디가? 일로와. 조심하십시오. 여기 처음에 태어나면은 오줌을 싸거든요. 여기는 이거 지금 번데기. 이거는 번데기 껍질. 오, 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번데기 방 코쿤. 이 친구가
오, 이거 보세요. 번데기 껍질을 안고 아직 못 벗어났어요. 못 벗었어요. 자, 이 친구가 번데기가 나중에 이렇게 변태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이게 키우는 게 어렵지도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리빙박스에 톱밥 한 포대 정도 붓고 나서 하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죽은 번데기도 나오네. 죽은 애벌레. 이게 애벌레 머리. 어, 암컷이다. 귀한 암컷. 이게 귀예요, 암컷이. 지금 수컷 밭이에요, 수컷. 오, 번데기 나왔다. 오,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너 이거 뭐 갇힌 거야? 뭐야, 이거? 구해줄까? 야, 뭐야? 야. 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안녕? 자, 여기 번데기도 있고. 오, 레드 기어입니다. 이게 진정한 레드 기어. 밤 색깔. 이거는 장학풍뎅이 암컷 번데기. 이 친구는 뭔가 몸이 약한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나왔어. 뭐가? 혹시 뭐가 나올까요? 짜잔. 우와! 우와, 장풍뎅이 여기 암컷. 야, 조만간 후배들한테 또 가야겠네. 초롱초롱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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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초롱초롱해요. 세상에 나온 걸 축하한다. 날로로 가자. 가자, 가자. 자, 아직 다 못했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이고, 죽은 애들도 나오네. 어우, 나왔다, 나왔다. 암컷인 것 같은데. 역시 암컷이네요. 몸이 말랑말랑한 애들이 많다. 자, 여러분들 지금 리빙박스에 한 알 부었는데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컷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암컷이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고, 지금 몸에 좀 진드기가 있는 친구도 있고 곰팡이 때문에 좀 죽은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어, 지금 번데기 관찰용으로 한 쌍도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다 성충. 오, 제가 조만간 이 장풍뎅이들 몇 마리 들고 우리 후배들 만나러 또 한번 가야겠네요. 수컷이 너무 많아서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장수뱅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슴벌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해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 와, 얘 수컷 진짜 크다, 얘. 와, 대빵 나왔습니다, 대빵. 와, 여기 또 나오네. 이거는 두 번째 통인데 너무 많아요. 장풍뎅이 군단이네, 군단. 자, 오늘은 이 구멍이 또 있어. 이 구멍이 또 있어. 어, 또 돼 있어. 진짜 많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